석촌호수 벚꽃축제는 호수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책길로 이름난 벚꽃명소입니다. 아, 꽃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알록달록 우산 조명이 걸려있는 수변 산책로는 마치 벚꽃비를 맞으며 걷는 듯한 낭만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석촌호수에 왔는데 벚꽃도 너무 많이 펴서 너무 예쁘고 기분도 좋고 모든 일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주말을 맞아 찾아온 봄나들이객들은 화사한 벚꽃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캐리커처 그림도 그려보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석촌호수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도 너무 이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 부케도 받았는데요. 석촌호수 와서 캐리커처도 그리고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대형 백조가족 스위트 수아는 지난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러버덕의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석촌호수에 오니까 이제 오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나들이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불이를 맞대고 마주보는 하트 형상의 백조 커플은 연인들의 인증샷 배경으로 큰 인기입니다. 밤이 되고 123층의 마천루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자 축제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1일부터 9일까지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다녀간 사람만 약 870만 명.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벚꽃과 불꽃으로 수놓아진 석촌호수의 특별한 봄은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한 즐거운 축제였을 뿐만 아니라 호강효과로 지역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했습니다. TBS 시민리포트 이충욱입니다.